수요일날 공개 방송합니다. 부자빠 얼굴이 보고 싶은 분들. 오프라인 강연에 못하지만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부자빠와 함께 하실 분은 수요일날 오전 10시인가? 10시에 오시면 됩니다. 동학개미들이 삼성전자 몰빵 칠때 내가 봄에 뭐라 그랬어요? 3월에. 그 몰빵 치지 말고 조금만 사고 골고루 사, 골고루.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 삼성전자 신고가 났다고. 삼성전자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우선주를 많이 가지고 있죠. 더 많이 났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카카오는 3월 19일부터 삼성전자는 56% 났고요. 지금 카카오는 200% 났고요. CJ는 300% 났고요. SK 케미칼 700%, SK 케미칼 우선주 900%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고루 담아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보면 여기 우리 해피님 계좌인데 여기 잘 보시면요. 가지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언제 샀어요? 15,794원에 샀어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11,179원에, 70원에 샀어요. 하나솔루션 13,000원. 녹십자 홀딩스. 그러면 이게 언제 10년 전에부터 갔잖아요. 10년 전에부터 근장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럼 삼성전자가 지금 15,000원 줬는데 지금 6만원 넘어갔으면 근장 온 거 맞잖아요. 지수가 꼭 가야 되나요? 지수가 안 가고 종목으로 쭉 가면 안 되나? 지수가 그렇다고 못 간 건 아니에요. 못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수를 10년 전에 하고 지금하고 지수를 한번 보시면 10년 전에가 언제냐면 약 한 여기 리먼 사태잖아요. 예. 여기부터 큰장 온다 그러는데 아니 지금 천에서 지금 2500 왔으니까 이제 이게 원래 갈 때 보면 찌비찌비찌비찌비찌비 이렇게 한 10년 가다가 어느 때가 되면 폭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 그날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장기 보유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비밀인데 이건 엄청난. 그죠? 그래서 여기 쳐보면 종합지수가 지금 70몇 프로 올랐어요. 삼성전자보다 종합지수가 더 갔으니까 여러분 코덱스 200을 사는 게 삼성전자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분들 안 됐지만. 그 다음에 시즌. 뭐 시즌은 우리가 뭐 3월달부터 샀으니까 이건. 여러분 계좌 다 공개했잖아요. 시즌 보면 어때요? 300%인데 사실 3월달에 14,000원 사실은 이게 저 작년부터 매수했으면 이게 지금 15,000원대 했으니까 20배 올라 20배 21배 큰 장이 오긴 온 거지. 이거 뭐 큰 장이 하는 거예요? 온 거지. 그죠? CGN 그렇죠. 그 다음에 신풍제약 이런 것도 보면 어마어마한 수익 났잖아요. 예, 3월에 얼마였어요? 5,000원. 근데 20만원 갔으니까 4, 5, 20, 5,000원짜리가 5만원 10배잖아요. 30배, 40배 가버렸잖아요. 3,000%. 이런 게 나왔는데 꼭 삼성전자에 몰빵 쳐가지고 50%만 먹으려냐고. 아빠가 잘못된 게 아니죠. 나는 팜 시스템으로 골고루 나눠서 중소형들도 좀 센 놈 담아라 이거야. 그리고 봄에는 중소형주들이 올라가서 먼저 시장을 뜨겁게 달궈놓으면 그 다음에 무거운 것들은 뒤에 가는 거죠. 그 논리 때문에 내가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제가 비교차트 해왔잖아요. 종합지수가 한 75% 올라갔어요. 삼성전자 56% 올랐어요. 3월달부터. 잘 보세요. 그럼 삼성전자는 종합지수만도 못한 거죠. 카카오 200, 시젠 300, SK케미칼 700.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계좌 보셨어요? 이런 거? 다나와 같은 건 720%, 녹십자 홀딩스 이웃비 643%, M2N 505%, 이노바이어리스 500%. 이런 계좌를 보면 여러분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삼성전자 10년 전에 산 거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네요. 그죠? 유한양행 보세요. 매수가가 18,000원이에요. 유한양행 지금 얼마인가 보세요. 이거 뭐 한 5배나 올라갔네요. 여러분 은행 이자가 0.8%입니다. 예를 들어서 500%를 먹었다 그러면 아니 400%를 먹었다 그러면 몇 년치 이자 같대요? 100% 먹으면 100년치 이자예요. 400%면 400년치 이자라고요, 이게. 100% 우습게 보는데, 또 개인 투자가들은 담력이 없어서 100% 먹지는 못하죠. 10%만 올라가면 손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그래서 못 먹는 거지. 가벼운 종목이 먼저 가서, 신풍제약, SK케미칼, CGN 이런 것들이 예탁금이 들어오도록 꼬시고요. 그 다음 큰 종목이 간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는 팜 시스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팜 시스템 써봐요. 응? 팜 시스템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부자빠가 발굴한 개미, 초보자가 먹을 수 있는 방법. 초보자가 먹는 방법은 딱 간단해요. 팜 시스템을 따라하던가요.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진짜 계좌의 수익을 여러분들 보여주는 고수 곁 들어가시면 먹습니다. 여러분 백날 책 읽고 차트 공부하고 유튜브 맨날 봐도 여러분 절대 돈 벌 수 없어요. 무서워서 손이 안 나오고 가지고 있는 종목도 10%만 오르면 잘라먹고 뒤로 악재 나오면 손절하고 톡 가고. 고수는 그 힘들고 어려운 걸 잘 견딘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꽉 붙잡아주는 고수가 팔 때 따라만 팔면 돼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팜 시스템을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밤 시스템의 좋은 점이 뭐냐? 조정이 와도 마음이 편안하다. 농사 짓든 한 100종목 탁 뿌리는 거야. 그거 싫으면 한 50종목 뿌리면 되고요. 많이 하락한 종목을 저가에 잡을 수 있다. 용기를 배운다. 시세 중독을 고쳐준다. 여러분, 주식상을 계속 막 열어보고, 모바일 열어보고 지랄들이잖아요. 그러면 수익은 안 나요. 한 100종목 넘으면요, 안 봐요. 그거 다 보려면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직 머리가 완전히 복잡해가지고. 아, 복잡해! 안 볼래! 그래서 그냥 팍팍 나오는 겁니다. 팜 시스템으로 나오면 골짜구리 들어가 잡아요. 손으로 절대 살 수 없는 데 가서. 시세 중독을 고쳐준다. 손절 없이 다양한 시세의 원리를 경험할 수 있다. 그죠? 시세의 끝과 천정을 볼 수 있다. 저 땅 깊은 바닥에서 사서 저 위에 꽃집에다 파는 거. 세력들이 물량 제게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 종목이 많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 이 새끼들아. 죽이려면 죽이라고. 모든 종목엔 주인이 있는데 왜 들어왔어, 걔들이? 개별 종목들은 띄워서 종이 팔아먹으려고 온 거고 우량주는 자기가 돈 버는 만큼 꾸준히 우상향 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심지가 굳어야 돼요. 근데 그 심지가 굳지 않은 사람들, 조속으로 마음이 장만 흔들리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흔들리는 그 갈대 같은 마음 투자가들 있잖아요. 오늘은 무슨 테마로 갈까? 내일은 또 무슨 테마로 갈까? 노래로 해줄게 내가. 이리 갈까? 내일은 정치 테마로 갈까? 태양광으로 갈까? 자, 보세요. 삼바가도 수익 많이 났어요. 삼바. 삼바도 수익 많이 났지? 네버도 수익 많이 났지, 삼성 SDI 같은 거 얼마나 많이 수익 났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에 몰빵하지 말고 이런 것들 골고루 나눠 담보라고 가르쳐줬는데 어떤 인간은 그냥 채팅창에다가 그냥 쌈바 심어가 놨다고, 부자빠 틀렸다고. 내가 왜 틀려? 내가 거기다 몰빵치지 말라고 했지. 자, 그럼 CGN 그럼 니네 먹었니? 니네 먹었니? CGN 보세요. CGN 여기 많이 먹었잖아요. 한 종목에서 수익이 3천인데 그리고 빨리 팔았네요. 좀 그죠? 6만원대. 30만원 간 걸 6만원 팔았으니까 아, 천정 보고 파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이게 시즌 먹은 겁니다. 그 다음에 SK케미칼 우선주. 이게요, SK케미칼 우선주가 900% 올랐더라고요. 580%에 파셨네요. 우선주를 갖다가 SK케미칼 우선주 가지고 있으면 이건 시장에 정말 시세를 제대로 볼 줄 아는 건 투자가예요. 모든 사람이 우선주는 기피하잖아요. 이번 장에서 여러분이 봄부터 만약에 시즌 매매 못하고 신풍제약, SK케미칼, SK케미칼 우선주, 삼성 SDI, 카카오, 네이버, 삼성 SDI, LG화학 이런 거 매매 못 해봤으면은 어디 가서 주식한다 소리 하지 말아요. 그리고 HMM 그렇지. 그런 거 매매 안 하고 어디 가서 보는 삼부토건 이런 거. 그럼 이제부터 뭘 해야 돼요? 새롭게 출발하는 제2의 삼부토건, 제2의 HMM 같은 걸 담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들으면 들을수록 게임은 더 화끈해져요. 밑에 거 계속 발굴합니다. 큰 손들이 돈을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시장 같은 거로는 얼마나 먹었습니까? 15,000원짜리가 20배씩 먹었잖아요. SK케미칼 같은 것도 한 7-8배씩 먹었으니까 거기서 먹은 거 100%만 뛰면은 저기 저 HMM 같은 거 바닥에 담는 건 싹 쓸어버려도 돼. 인제 세력들 돈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짱이 더 커져가지고 시장의 게임은 더 거칠어진다. 더 재밌다. 그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삼성 SDI 우선주 있죠. 부광약품 도전비전 있죠. 응? 하나 우선주. ECS. 이런 종목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팜 시스템만 먹는 거예요. ECS 같은 거. 들어도 못 봤잖아, 여러분요. 오늘 당장 가는 놈을 잡으려고 하면 이런 거 못 먹는다고요. 그럼 이걸 어디서 사야 되냐? 잘 보면 여기 살아난 날이 있어요. 차트만 잘 공부하면 매수가 다 보이잖아요, 이거. 이건 조금만 공부하면 다 보여. 바닥은요, 조용해. 그리고 거래가 많이 터지고 상한가 나오고 그러면 때리면 돼요. 애매한 거를 여러분들이 보면 이거 예술 아니에요. 여기다 때리지.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예술 아니에요. 고점에다 딱딱 카카오 때리고, 이거. 그래서 매수는 기술. 바닥에 매수하는 것은 기술. 고점에 매도하는 것은 예술. 우리 클럽은 정말 전부 예술가들만 좀 계신 거예요, 예술만. 그리고 이 88TV에 가면은 추천주가 있잖아요. 추천주 방에 가서 여러분들 추천주도 좀 보고, 월봉으로 넣어주니까 공부가 되잖아, 공부가. 그리고 이렇게 큰 창으로다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차트 기법이 공부가 되는 거지. 모바일에 탁지만 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 그림 차트 공부는 안 돼요. 말만 들리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88TV에 가셔서 이 큰 화면으로 보시고, 전문가 시황방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추천주가 있잖아요. 그걸 보셔야지, 그거를. 88TV에 가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관심주가 있죠, 관심주. 이게 추천주예요. 여기 가면 여기 쭉 종목들 올라왔어요. 10월 초 올린 종목. 아이고. 이수아, 지난번에 누르면 사라 그랬죠? 얼마나 잘 추천했어요. 지금 빵빵 날아가죠. 뭐 있어요? 여러분 다 받은 거예요. 수요일 날인가 한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성공은요, 오늘 초보자가 부자 되는 방법 가르쳐준다고 했죠. 주식으로 여러분이 돈 버는 방법 간단해. 초보자들 책도 읽지 말고 유튜브도 안 봐도 돼. 여기 콜린 파워의 글 하나 읽어보자고. 전략 조직보다 중요한 것은 적합한 사람이다.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략 조직보다 중요한 건 적합한 사람이라는 거야. 조직은 정말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한다. 기획 또한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한다. 경영 이론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어떤 시도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어떤 사람이 관여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위대한 일을 성취하려면 최고의 사람을 일에 끌어들일 수밖에 없다. 그래, 여러분 곁에 이 업계에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서 여러분과 같이 그 사람 곁에 같이 하시면 성공하는 거야. 초보자가 공부를 많이 해도 당장 수익 내기는 어렵다. 주린이가 공부와 수익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성공한 멘토를 찾아야 한다. 10년 이상 투자 실패한 경험을 통해 통찰력을 얻어야 성공한다. 여러분 독학하면요, 10년 이상 깡통 두세 번 나면서 여러분 돈 다 날려야 돼. 두세 번 날려야 돼. 독학은 수업료가 제일 비싸. 전업투자, 단타, 독학은 가져온 돈을 모두 뺏어갈 겁니다. 엉엉 울어도 소용없어요. 귀싸대기 척척척척 때려버릴 테니까. 전업투자나 단타 하지 마십시오. 야, 너는 왜 단타하냐? 난 단타 안 합니다. 선물을 매수해놓고도 안 봅니다. 돈을 잃으면 잃은가 보다. 따면 따는가 보다. 장기투자해, 선물로. 선물 장기투자하면 돈을 따냐 못 따냐. 그게 중요한 거냐? 내 선물 장기 투자한 거 한번 보여줘. 금년 선물을 장기 투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선물 보여준다고 또 저 어떤 놈도 융자받아 따라하던데, 이거 나는 이게 한 4, 5억 가지고 한 1억, 2억밖에 안 사. 내 돈을 오버하면 안 되는 거야. 1억을 가지면 1억 원치만 사면 돼. 선물은 5배를 더 살 수 있잖아. 그런데 5배를 더 사면 장이 흔들릴 때 그냥 한 방에 마진 콜 깡통이야. 따라하지 마. 절대 선물, 현물도 못하는 것들이 현물, 선물 따라 융자까지 내가지고 뒤지는 줄 알아. 이 금년에 내가 주식 선물하고 옵션 두 가지 해가지고 치매 예방으로 했지, 치매 예방. 이거 하면은 따끔따끔해. 조종하는 날은 막 따끔따끔하다. 돈이 막 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하고. 그래도 지금 11월까지 결산이 6,300 벌었죠? 자, 요게 보면은, 우리 해피님 계좌인데 3일식품 같은 건 보면은 1200%. 매수가 얼마냐면 3만원 주고 샀는데 주가가 41만원이 됐어. 투자 금액이 1300인데 이게 고점에서는 1억 8천이 되는 이런 게임이란 말이야. 자, 3일식품 봤으니까 우리가 10년 동안 큰 장이 왔나 안 왔나 한번 보자고. 나더라, 10년 동안 큰 장이 안 왔다고, 큰 장 온다고 떠든다니 큰 장도 안 오대. 지수가 가야 되냐? 종목이 얼마나 갔나 오늘 내가 한번 보여주려고 그래. 큰 장이 오긴 왔죠. 뭘로 왔어요? 종목으로 왔어요. 종목으로. 10년 전에 가서 보자고요. 10년 전에. 삼리식품이요. 만 원대부터 40만 원 갔어요. 큰 장 왔잖아요. 자, 보세요. 한샘. 자, 보세요. 가보시죠. 10년 전으로 가보자고요. 10년 전에 가서 보면요. 이게 5천 원대였어요. 34만 원 찍었습니다. 큰 장이 와도 이렇게 시세는 안 납니다. 여러분. 대형주에서는. 그죠? 자, 그 다음에 한미약품. 이거 12년도에 바닥 쳐가지고요. 대대박을 냈습니다, 이게. 그럼 이게 다 10년 전에 내가 큰 장 온다. 큰 장이 왔잖아요, 여기. 이것만 갔나? 엄청 종목 많죠? 뭐, 여기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놀랄 게 너무 많습니다. 아까도 다 봤지만, 아프리카 TV 같은 거 보세요. 10년 동안 계속 가고 있어. 도전 비전 10년 동안 계속 가고 있어. 고려신용등 10년 동안 계속 가. 삼양식품 10년 동안 계속 가고 있다고.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남산알미늄 계속 가고 있죠? 지수가 가야 됩니까? 종목이 가야 됩니까? 여러분 지수 가면 좀, 계좌에 살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맞아, 틀려. 자, 크리네스타인 계속 하잖아. 코엔텍 계속 가죠. 카비아 계속 가. 한국전력, 삼성 SDI 두 개만 보고 가자. 한국전력은 우량한 종목이죠. 그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는 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우리 팜시댕 같으면 0.5% 0.3% 담고 그냥 장기 가겠네요. 나라면 급등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급등을 원하는 사람들은 사지 마. 이거 무거워. 속 터져. 그죠? 자산가치가 굉장히 그 탁월하죠. PBR이 0.2야. 그럼 자산가치가 얼마냐면 이게 14만 7천 원인데 주가가 2만 1천 원. 원전 때문에 그렇지, 원전. 원전이 잘 돼야 될 텐데. 원전 아니면 또 원전을 치고 다른 걸로 기술을 개발해야죠. 더 자세한 거는 이제 그 우리 블룸버그로 분석해갖고 관심 종목방 88TV에 거기다 한전을 한번 올려주자고 분석해서. 에? 자세히 이제 블룸버그로 분석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기업 분석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88TV 관심 종목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볼 거는 종목이 뭐라고 그랬지? 삼성 SDI. 이거 아무나 못 사는 건데? 사람은 아무나 하나. 배터리 녹색. 그죠, 이게. 참, 정말 대단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 우리가 여기서 정말 꾸준히
흔히 매수했던 종목인데 지금은요 단기에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분 장기로 보유해도 되고요. 없는 분들은 조금 나쁜 소리 조정을 좀 해주면 그때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도 분석해서 한번 88 TV에 올려줄 테니까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 보시고요. 결국 좋은 종목은 HMN 같은 걸 보면서 삼부토건을 보면서 여러분이 요 이번 장에서 한화 그것도 얘기해줬지? 한화 생명? 이것도 유튜브 바닥에서 우리가 뭐 이거 800원대도 사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2,000원이잖아. 그 다음에 삼부토건 같은 거 이거 누가 사냐고 이런 거를. 이게 340원, 500원도 안 했던 주식이라고. HMM 이런 것도 2,000원인가? 그죠? 개도 안 물어갔지, 이거. 개도 안 물어갔지, 뭐. 이거 누가 개나 물어봐, 이거. 이번 장에 정말 대박주들.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바닥 잡아서 지금 대박 낸 종목, 대한전선. 어제 상 쳤네요. 축하드립니다. 엊그저께도 상 두 개 먹은 거 있죠? 대한해운. 상 두 개 먹었죠? 근데 이거 대한전선. 대한자가 좋아요. 전 종목을 쳐서 대한자 들어가는 거를 한번 연구해보세요. 추천 주간입니다. 이상하게 이름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웃자고 하는 소리지. 무식한 발상이야. 자, 지금 많은 엄마들이 외국 얘기하고 있죠. 외국.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외국, 미국 주식 많이 얘기하죠. 집단으로 가면 뒤지는 겨. 레온 늑대가 돼야 돼요. 지금 보면 아빠가 추천한 종목들은 팜 시스템 종목들은 신고가 나고 있는데 미국 종목들이 그렇게 빵빵 치고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중국 주식이 더 힘이 있습니다. 한국 주식이 힘이 정말 좋아요. 바닥은 외롭게 혼자 살아. 개미가 많이 살면 고점이다. 요거 이 비행기를 잘 보라고. 여러분은 외로운 늑대. 집단의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종목에서는 빨리 나와. 안 나오면 뒤지는 겨. 뭐 마음대로 해 죽으려면. 근데 개미들이 많이 하고 전문가들이 많이 입하고 해야 손이 나가죠. 그죠? 그러면 죽습니다.